있겠습니까? 저 동성애자들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 종북들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끝까지 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가 무너지려 할 때, 6.25 사변 이후에도 계속 북한한테 넘겨지려 할 때,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 당해서 저 감옥에서 썩어 붙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외쳐야 됩니다. 문재인을 타도시켜야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종북 척결! 종북 척결! 자유통일!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JTBC는 명성교회 김상환이 세습하는 건 뭐라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왜 세습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남들이 하면 안 되고 지네들이 용어하는 집단이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JTBC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문재인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김사람 목사가 세습한 거를 욕하기 전에 저 북한의 악나라 3대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먼저 말하십시오. 그걸 먼저 말하십시오. 그들이 교회들이 뭐 세습을 하든 말든, 물론 세습이 잘못된 거지만 왜 그걸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김일성이 세습한 걸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이 세습한 걸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세습한 걸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핵을 날리고 근데 이 상황에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문재인은 대체, 아니 이렇게 속이 다 드러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청년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청년수당 30만원 준다니까 30만원에 내 양심을 팔아먹습니까? 30만원에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넘겨줄 나라가 아닙니다. 십보면 뭐합니까? 30만원에 나라 팔아먹는데. 좌파면 뭐합니까? 30만원에 나라 팔아먹는데.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 당하면서까지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보수애국 국민들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저 사악한 문재인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종북 좌파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북을 척결시키고 이 나라 자유통일이 일어나서 김대중 처벌시키고 노무현이 해놓은 짓거리들 다 처벌시키고 문재인 타도시키고 이 나라를 바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열고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지만 전 세계를 경영하기에 충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종북만 없었다면, 이 나라의 친북만 없었다면, 이 나라의 김구만 없었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구부터 시작해서 김구를 왜 존경합니까? 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넘기려 했던 그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그리고 종북좌파, 친북좌파 그 사람들을 왜 지지합니까? JTBC 거짓말만, JTBC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JTBC가 무슨 공정한 방송입니까? 손석희가 무슨 공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선자이고 외식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저 사악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 나라 열고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경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태극기 정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어쩌고저쩌고 세월호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키고 저 사악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자들을 구원시키고 북한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를 경영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보수 애국 국민들의 외치는 겁니다.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엉뚱한 소리. 제가 왜 마로니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대한애국당 왜 가입 안 하는지 아십니까? 허튼 소리 짓거리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랑 안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당이나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받아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종북 척결! 종북 척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 사악한 전교조 반드시 해체하고 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 사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상이 북한 사상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주사파 사상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주체사상 사상입니다. 전교조에 가입한 학생들 그리고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 다 지금 사상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 정권 잡고 나서 뭐했습니까? 국정원 없앴습니다. 국정원 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정원이 살아있는 한 북한한테 우리나라를 넘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가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이 막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주려고 작정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홍진호 특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세월호 특검 외치기 전에 세월호 특검 외치기 전에 흥검을 특진하라 흥검을 특진하라 흥검을 특검하라 믿습니까? 세월호 저거 뭐 하는 것입니까? 광화문이 세월호 겁니까? 광화문이 세월호 국민 겁니까? 말이 됩니까? 노란 리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까?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이 나쁜 새끼는 태극기 걸자고 하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고 노란 리본은 미관상 좋습니까 그럼? 세월호는 미관상 좋습니까? 세월호는 그냥 사고 난 것입니다.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쌍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다 광화문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특검해야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발 좀 눈을 뜨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세월호가 저 광화문에 있어야 되냐고요. 세월호가 저 광화문에 있어야 되냐고요. 저거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광화문이 세월호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 겁니다. 맞습니다. 세금된 우리나라 국민 겁니다. 왜 근데 광화문에 저렇게 세월호가 있는 겁니까? 왜 언제부터 광화문이 좌파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개혁시키고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닭의 목을 쳐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보수파 애국 국민들의 목을 쳐도 이 나라의 자유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쫓겨나서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제발 좀 자유통일이 이루라고. 네.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길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저 박근혜 대통령을 저기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지 정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지 공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이끌어 나가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김대중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처벌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의 얘기까지 처벌시켜야 됩니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만행들, 이들이 어떻게 북한을 북한한테 우리를 넘겨주려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는 것까지로 왜 자살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북 척결! 종북 척결! 자유통일!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전교조 해체!